실종자 가족들은 어제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고 6째를 맞으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 실로체육관을 연결하겠습니다. 한영익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세월호 탑승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입니다. 사고 6째인 오늘도 구조 소식을 기다리며 실종자 가족들은 많이 지친 모습인데요. 군데군데 쪽잠을 청하는 가족들이 보이는 가운데 잠을 깬 사람들은 신문이나 스크린을 보며 구조 소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일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는 많이 지친 모습입니다. 어제 새벽 1시쯤 추가 사망자 발견 소식이 전해졌지만 지친 탓인지 크게 술렁이진 않았습니다. 이제 엿새가 지나면서 가족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곳 체육관에는 의사 두세 명이 가족들의 상태를 살피며 몸을 추스리는 걸 돕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면도구와 생활 필수품은 구호물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탑승자 가족들을 위해 힘을 보태면서 그래도 첫날보다는 무료급식소나 구호물품 상황이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공기청정기도 어제 새벽에 새로 들어와 실내 공기도 나아졌습니다. 다만 구조활동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해경을 비롯한 정부에 대한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어제 정홍원 총리와 비공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구조활동에 얼마나 주력할지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JTBC 한영익입니다.